안녕하세요.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이야, 정말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광고 끝까지 보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태풍 스윙에 대해서 레슨을 드렸습니다. 태풍 스윙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네요. 제가 방송에서 시리즈로 잡고 했던 그 레슨 내용을 정말 바닥에 쫙 깔아놓고 막 달리기 전에 여러분들 차분하게 지금 깔아놓고 있는 그 레슨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병욱 하면 생각나는 그 단어 바로 절대 스윙, 절대 스윙, 절대 스윙, 절대 스윙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스윙은요, 정말 저만이 가지고 있는 전매 특허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레슨입니다. 그리고 절대 스윙 총정리라고 해서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 제가 방송국에서 촬영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스튜디오에서 이병욱의 그 골프에 미치다 채널의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스윙은요, 기본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는 기본이다. 절대는 기본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절대라고 해서 정말 좀 기억 좀 하세요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이 붙은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뭐 절대 스윙 레슨 할 때는 세 번, 네 번까지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 번, 네 번을 할 내용을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오늘은 절대 스윙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5단계 먼저 말씀드리면 꺾어, 들어, 떨궈, 뻗어, 다음 피니쉬.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드레스는 뭐 다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어드레스에서 꺾어를 합니다. 꺾어는 손목을 낮고 길게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바로 팍 꺾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바로 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얼리코킹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굽은 동작은 분명히 얼리코킹이에요. 자, 봅니다. 꺾어. 이때 꺾는 건 어디 위치에서 꺾냐면 왼손, 오른손이 오른쪽 허벅지 위쪽이나 약간 바깥쪽에 있는 정도에서는 이미 꺾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꺾는 것도 지면과 평행하는 정도로 꺾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위로, 아, 더 이상 못 꺾겠다 할 정도로 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1단계 꺾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깨도 약간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무릎도 약간 들어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꺾어예요. 그리고 꺾어 동작을 들어가면 쭉 그냥 우리 그 백스윙에서 일자로 빼면 손목에 액션이 없는데 꺾어를 하면 숙여있던 친구가 이렇게 뒤로 뒤집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테이크백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꺾어를 하면 자 꺾어 어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테이크백의 업스윙으로 돌아가는 그 전환 동작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동작이 꺾어예요. 꺾어. 그러면 이상하다. 하프스윙 갈 때는 이렇게 지면하고 평행하게끔 가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병욱 프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상당히 깊게 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워낙 많이 받죠.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여기에다 지면과 평행한다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게 되면 실제 스윙에 보면은 이렇게 쳐져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요. 한 100명에 99명은 진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100명에 100명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내려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도 레슨할 때 한 구분 동작으로 이렇게 쳐져서 레슨했던 걸 여러분들이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딱 꺾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꺾어 하면 이렇게 와 있어요. 꺾어라는 동작을 하면 이 위치에 왔을 때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가 정상입니까? 이 위치가 정상입니까? 아시겠죠? 꺾어를 하게 되면 그리고 저한테 그 제가 질문에 미치다 시간에서 왜 저는 왼팔이 안 펴지나요? 했을 때 코킹이 약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꺾어를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꺾어하면 딱 펴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아셨죠?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돼서 손목 회전하는 동작에 의해 돌려놓고 이렇게 드는 거라고 했는데 그냥 꺾어 해놓으면 돌아가 있죠? 이 상태에서 들기만 하면 돼요. 들어 꺾어 여기서 꺾어 왼쪽 허벅지 들어 들면서 들어 하니까 이렇게만 드는 게 아니라 약간 도는 형태를 취해줘야 됩니다. 들어
이게 2단계예요. 꺾어, 들어. 그 다음에 떨고는 우리 들어, 떨고 했죠? 떨고 할 때 떨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떨고요. 그러면 지금 체중이 오른발에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초보자 레슨에서 진행했습니다. 왼발 디디면서 디뎌 떨고예요. 오른 어깨를 수직으로 떨구는 거예요. 들어 떨고에 설명드렸어요. 디뎌 떨고인데 제가 디뎌는 뺐습니다. 여기에서 떨고. 그 다음에 자 다시 꺾어 들어 왼발 디디면서 디뎌 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은 여기에서 떨궜죠? 뻗어예요. 뻗어. 뻗어도 사실은 이렇게 제 등각도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돌아가 있는 뻗어가 좋아요. 돌아가 있는 뻗어가 좋아요. 세운 뻗어. 세운 뻗어 똑같은 돌아가 있는 뻗어가 좋아요. 왜냐면 릴리스를 좀 공격적으로 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꺾어는 숙여져 있는 거를 뒤집어 놓은 걸 한 번에 갔죠? 마찬가지 뻗어도 쭉 뻗었다가 다시 돌리는 동작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정도까지 뻗어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스윙은 구분 동작을 연결을 이미 불필요한 것들을 다 연결 지어버리는 거예요. 꺾어, 들어, 떨고 할 때 밟어 들어예요. 왼발, 디디어 떨고. 그 다음에 뻗어는 이렇게 그냥 하늘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finish. 자, 그러면 그 동작으로 제가 공을 쳐보겠습니다. 꺾어 들어, 떨고 뻗어 finish. 꺾어 들어, 떨고 뻗어 finish.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되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좀 백스윙이 덜 들어간 느낌은 있지만 좀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죠. 바로 일찍 꺾고 스윙이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꺾어를 했을 때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스윙을 보면 백스윙은 뭐 역시나 기대할 건 없지만 쭉 갔을 때 제가 엄청 심하게 꺾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꺾은 거예요. 엄청나게 꺾은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저는 꺾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엄청 꺾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까 이 위치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연습이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쪽으로.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평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평행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올리기 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테이크백 때 지면과 평행한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꺾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절대 스윙에서는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백스윙 위치에서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임팩트 후에는 어디가 중요하냐? 바로 제가 말하는 절대 스윙에서의 가장 핵심. 절대 자세. 절대 자세. 뻗었을 때 허리까지 오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약간 아래쪽에서 절대 자세. 머리 뒤쪽에다 두고 머리가 뒤에 두어야 하는 건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머리를 뒤쪽에 남겨야 하는 이유 이걸로 제가 또 레슨을 진행할 건데 머리를 뒤쪽에 남겨야 되는 이유는 머리가 나가게 되면 어깨가 열리죠? 그런데 머리가 뒤에 남는 건 어깨선이 타겟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세는 멋있게 치기 위한 게 아니라 머리를 뒤에 둬야 어깨선이 힙은 돌아갔어도 어깨선이 타겟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억지로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필드 나가서 이것저것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절대 자세만 스윙하고 백스윙 들고 이렇게만 치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유 그냥 나는 모르겠다 그냥 절대 자세만 해야 되겠다 뭐 공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해야 되겠다 절대 스윙만 해야 되겠다. 자, 또 봅니다. 그냥 난 이것만 해야 되겠다. 또 보면 아유 힘들어 나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자세 절대 스윙만 그냥 한다고 그냥 이것만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라이버도 저도 사실은 라운드 할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때가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썩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살리긴 살려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아유 어디로 날아갈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뭐 똑바로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좋으니까 일단 공만 살아라 하면은 그냥 공만 보고 쳐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든 가라. 그러면 대충 공은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절대 스윙은
여러분들이 그 제가 뭐 절대 수행 연습법에서 막 이런 자세도 설명을 드리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냥 꺾어 들어 발 디뎌예요. 디뎌 떨고 뻗어 그 다음에 피니쉬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꺾어 들어 왼발 절대 잊지 마세요. 디뎌 뻗어 피니쉬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이 동작을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스윙이 그냥 습관이 돼서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이런 형식으로 공을 툭툭 때려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스윙은 이 5단계로서 그 작동이 되고 또 이 스윙만 하면 정말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딱 이것만 하면 최소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스윙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열심히 이 5단계를 연습을 해보시고 아마 이 절대 스윙 레슨으로 해서 제가 크게 지금까지 제목을 붙여서 했던 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레슨 이후부터는 지금 제가 그 초보자 레슨 아직 피니쉬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피니쉬까지가 끝나면 이 일반 레슨에서는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뽑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레슨도 10분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길어야 10분, 뭐 길어야 최고 길어야 15분 그 정도 될 테니까 정말 빠르게 착착착착착착 여러분들 궁금한 거 디테일하게 팍팍팍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달려봅니다. 지금까지 지루하셨죠? 조회수 안 나오는 걸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한번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 팍팍 낚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내용은 모두 이 근본적인 내용 큰 주제들 사이에 다 들어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다시 보기도 보시고 제가 그쪽 그 소주제로 레슨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는 영상 다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골프 발전에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아, 뭐 지금까지 참 힘들게 지금 한 40몇 회 거의 50회 가까이 지금 레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야 저는 기본 정리하는데 50개나 올지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참 열심히 봐주시기도 했고 저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응원에 힘입어서 채널이 유지가 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